신주 악락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보일세 나의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예수님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같이 찾아 했으면 우리 자리로 예매는 내 모양 저원수 저런 하도다 주의 답이 그렇고 화평 사도 반기며 우리의 놀라운 진리의 웃음에 천지가 바다 하도다 나의 진량 사모하니 사도 반갑고 나의 승리와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하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한국 오순절 하나님 성회 서울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도 주시옵소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어 서울중앙교회 홍경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하늘의 계획에 이룰 수 있는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두 주간에 남천만 목사님 스티브 앤더슨 목사님의 초청기간의 성서신학총회에 30여 명의 임원들도 선출되었습니다.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본이 되는 환경 조성되기를 간구하옵니다. 특별히 서울중앙의 본교 담임 목사님, 각 부목사님, 각 지교 담임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은 각 직분자님들, 사역자님들, 각 성도님들의 평강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음과 가족, 친지, 지인, 주변들을 통하여
형통한 사역 되기를 바라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입술 주장하사 의로우시고 위로되시고 모든 선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 교동문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하시겠습니다. 모두 삼고 성령과 빛의 교통만이 이 세상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제 어디 있든지 발걸음을 재촉하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게 하게 하시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백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권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사무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무서운 손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이수여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예배는 저들에게 모든 소원 수원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정과 산업장터들에게도 윤택한 역사가 전개되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결핀 소산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신앙생활 영적성을 잘하여 성년한 내 조국도 부족하며 부름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사무치며 저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긴 소산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설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저희들에게 큰 성령의 담화 감동 충만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큰 감화 감동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수행받을 수 있도록 은총과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여 이번 주간에는 주님 큰 일을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의 결실을 저희들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간이 우리 주님 명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나라와 민족과 이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직 회개치 않은 자들을 회개시켜 이제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도구를 원 없이 한없이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이제 미국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 한국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뭐 전쟁이 난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건 얘기 믿을 것도 없고요. 전쟁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할렐루야. 또 남은 어때요? 뭐 가지고 뭐 나서 뭐 갈 사람은 가고 또 있을 사람은 있고 복음 전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자, 그래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바마 대통령도 예수 믿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수 믿고 있고 김정은 작은 아버지, 어찌나게도 김창일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밤늦게 교단을 걱정하셔서 전화가 오셨더라고. 김호식 목사님이 교단을 탈퇴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거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냐 그렇게 나갔다 해서, 그러나 교단을 걱정하는 그런 목사님 내외 감사하더라. 뭐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라고 구해라.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이지 뭐 그게 맞고 뭐 그렇다. 본인 둘이 이제 본 교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겠다. 돌아가라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가서 영적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우리가 가결하기를 이번에 35명 정도의 그 임원진이 구성됐는데 그 전체가 다 이제 우리 신학을 해서 다 안수를 받은 사람 위주로 우리가 교단이 이제 성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60개를 지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교회가 상당수가 8개가 지교회가 외국인 교회가 늘었죠. 그래서 인천 지역, 안산 지역에 저희들이 교인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정과 산업 전체를 놓고 한번 또 다음 주간에 축제 감사 주간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한국의 이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저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위정자들은 주님의 위에서 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란 주님의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정말 위정자가 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의제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정말 미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의 선교사님들, 저 영국의 선교사님들, 저 호주의 선교사님들, 장장 20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정말 합력해서 널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 회개치 못한 자들을 주 예수를 믿게 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정한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 많은 죄종들을 세우시고 죽분자를 세우시고 각 지교회들을 세워서 그룹을 21세기의 몸된 교회로 성장 발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돕게답니다. 이제 저희들 모두가 다 가정과 산업장 전하들이 합력해서를 이뤄 윤택해지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활이 윤택해지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일관을 성전에 하나님께 은탁하오며 우리를 지하에서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섬세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입술의 기름 부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 허락하셔서
주님의 법도와 유례를 주님의 계명을 반파고 선파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일관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에 인사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뒷사람아도 한 번, 자, 예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떨어져 있어, 이렇게 좀 늘, 오지들. 왜? 참 이상한 분들이야. 근데 기둥 뒤에 숨으면 꼭 시험 들어서 나가요. 뭔가,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옆으로 오셔야지. 뭐, 이 목숨 되고 거기가 있겠어요. 기둥 뒤에서 꼭 시험 드는 사람 앞에 있다가, 기둥 뒤에서 못다가 오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이게 기둥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요. 근데 기둥 뒤에 있으면 말고 앞에 딱 그렇지. 우리 종집사도 앞으로 그냥 우리 딱 가죠. 그렇게 해서 자,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160회 지교회 성도님들도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은 시차가 있어서 서남아 쪽에서 또 동남아 쪽에서 예 저희들 이렇게 접하죠. 얼굴들을 접하고 있고 힘내시고 또 우리 60명의 선교사님들 또 160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합력해서 오늘 지금도 복음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총회를 잘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가급적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기도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물질들도 조금씩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한번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오른 주먹 쥐고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영생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의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요. 어떤 사람이냐? 창세 이후에 99%가 하늘나라를 못 가고 여러분들 지옥으로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99%만이 하늘 1%만이 99%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을 못 보고 여러분들 99%는 땅에서 그냥 소산 먹고 의인에게도 비를 내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서 그냥 먹고 살다가 그들은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그저 땅에서만 살다가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내서 주님은 이제 의인은 하늘나라로 신령한 복을 지금서 받고 하늘나라를 데려가지만 그러나 그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저 유황불에 불못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원이 몇 퍼센트라? 90? 옆 사람한테 99% 1%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에 끼인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 마음에 옆에 악수해보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1%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그것도 영영 영원토록 그 복을 받을 여러분들 그 정말 거기에 끼었다는 자체만 해도 이거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지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분명히 복을 나가도 복과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야 할렐루야.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불평도 낫게 하고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보내, 여러분들 죄도 소멸시켰지만 주님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만들어 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여러분들 바로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 그게 뭐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이 육체가 부활대로 새로 부활되는 육체는 깨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는 세마포를 입혀준다. 할렐루야. 한번 입으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이런 복이 어디서. 왜? 이 땅에서는 그냥 빨아 입어야 되고, 육신 한번 다치면 막 약 발라야 되고 아이고 아파. 그런데 거기서는 아픈 것도 고통도 없는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이게 복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로 탁 부활시키,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은, 감사할 사람은, 거기다 또 뭐 이런 만큼 상금도, 그렇죠? 이런 만큼 상주고, 또 이런 만큼 멸류장, 멸류관까지 씌워주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이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한번 시편 21편 6절을 한번 읽어봐. 이거 영영한 복, 이 복을 정말 복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시편 21편 6절 시작. 저로 다 같이 시작.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언제까지?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그게 어떤 복이냐? 영원히 죽질 않아요. 왜? 또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어떤 육체가 부활돼서 이 육체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망치로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이걸 뚫고 나가도 아무 관계없이 뚫고 나가요. 예수님 부활해서 그냥 쓱 승천하듯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왜? 거기다 또 무엇까지 입혀주세요? 어떤 복이? 세마포까지. 근데 한번 입으면 영원히 빨지 않아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옷을 주님이 저 입혀주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각종 보석으로 돼있어. 강입니다. 강이 흘러요. 강이. 수정같이 맑은 곳에 12가지 과실이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세운 것의 땅인 시온성 세주살림성을 우리에게 성소관이라 했습니다. 그런 복을 지금 이미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님이 알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뭐 일시적으로 끝나요? 언제까지? 영영토록. 정말 지극한, 아주 얼마만큼 지극한 복을, 지극한 복을 받게 해주시며, 이 복을 형용, 말로 형용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거 믿으시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거룩한 성의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복을 나중에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믿으시오. 그 복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 세상에 큰 거래 70-80%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여러분들 멋있게 살았다고 해야 아버지 후광으로 여러분들 회장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하다가 물러진 게 몇 년이 됐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하잖아요. 한 30년도 안 된 생애에서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받아서 후광을 노리다가 지금 뭐합니까? 그냥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그건 잠시 잠깐 있는 일이야. 30년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거 믿으시오. 영원히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 뭐 슬퍼하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 수정막 맑은 여러분들 그 천국에서 하늘나라 시온성에서 여러분들 괴로움 고통 눈물 없이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함께 새해 새 먹도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99%는 다 멸망의 길로 갔지만 여러분은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아서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 믿으셔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미 그것이 그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요 거기에 참아한 자요 여러분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여러분들 메시지 알아듣기 쉬운 것들 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 영은 알아듣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놔야 그 영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 힘이 그 영이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땅에 속한 복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복 주셔서 안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6장 3절 시작. 크게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영영이 살지만 이 땅에서도 장수할 그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져. 할렐루야. 뭐 인삼녹용 먹었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가도 예수 믿고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입어도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암병에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면 안 해요. 죽을 병원에서도 살아나고 이미 죽은 누구?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썩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저를 정말 저를 살려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해서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장선한 길이 생겼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이미 다 썩은 육체가 나흘이 돼서 썩은 육체인데 살아나서 이렇게 장수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말해 우리를 낫게 했다는 이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장수할 수 있어요. 우리 김태호 목사님은 지금 100살까지는 못 죽겠다고 난리죠. 그 뭐 하겠다 이거야? 95세야 이 세계 우리 아시아 오순절대를 2020년대 치르고 2025년도에 세계 오순절대를 치르고 돌아가시 그전까지는 그 한번 죽도록 하고 가시겠다 이거야. 그전까지는 못 죽었다는 그 믿음 아, 하여튼 대단한 믿음. 지금 80, 비록 85세지만 이제 두 달만 있으면 86세인데도 그런 꿈이지 할이야.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름받아서 여러분 175세까지 100년을 쓰임받다 하늘나라가 장선한 자가 됐다 이 말.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장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영토록 사는 신령한 복이고 이 땅의 복 중에 뭐냐 장수하는 복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온 걸 감사하세요. 우리 교인들 다 오래 살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이 말씀이 올해 아마 하동영 집사님은 100살 살 것 같아. 원래 병이 골골 온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우리 옛날에 이웅경 목사님 사모님이 청주침례교회 이웅경 사모님의 당뇨병 때문에 30살 때부터 당뇨병이 걸려갖고 지금까지 당뇨병이 있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맨날 목사님 오줌 똥 받아내고 그랬어요 사모님. 그런데 그분은 안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발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들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왜 관려고 약 먹고 맨날 그러죠? 안, 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깨닫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은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여기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들 그 앞절에 16절에 뭐라고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배우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 믿으시오. 근데 이걸 알게 네 혈육이 알게 한 게 누가?
하늘에 계신 아, 내 아버지가 그걸 알게 있다 이 말이야. 이 성령이 알게 한 걸 믿으셔. 그래서 너는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에?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땅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으리라 하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풀 수 있는 이런 걸 주신 거 믿으시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누구에게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준 거 믿으시오. 베드로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도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받아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믿으시오.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맨 것 땅에서 맨 걸 풀을 수 있는 이 기도라는 열쇠다. 기도. 기도라는 열쇠를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한 이 기도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도 줬고 나에게도 주고 여러분에게도 준 거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신령한 여러분 이 기름진 소산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 당시 베드로가 여러분들 걸어 다녔어요? 베드로는 5만 명을 목회했어요. 이런 누가 야고보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 2대 목사로 1대 목사 야고보 목사님 순교를 당한 칼로 목을 쳤어요 그들이. 그런데 2대 목사님인 베드로 목사님이 5만 명을 목회를 했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도 대한민국에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여러분들 두세 개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모였다는 건 베드로가 얼마만큼 기도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러면 그 베드로가 걸어댕겼겠어요? 그 황금마차 탔겠어요? 왜 대답을 못해? 5만 명을 목회하는데 황금마차를 탔겠어요? 걸어다녔겠어요? 최고 좋은 거를 여러분들 성도들이 5만 명이 그러지 헌신을 해서 목사님을 그러죠 모시지 목사님 걸어다니시죠 그래요? 신발 그러면 집세기 신부댕의 것을 최고 좋은 옷이 넣었어요. 에? 성도들이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렸을 거 아니야. 왜 안 해?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순교를 만약에 안 당했으면 장설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젊어서 뒤를 두부댕이 늙어서는 양발과 양손으로 해서 순교당할 것을 이미 요한복음 21장에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걸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들 나이는 먹었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세라. 아멘, 아멘. 이거는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따라 성령. 이건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들 주는 것이되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시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이 한 거 성령으로 잔 거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구주라 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하늘로부터 온 영이자 아버지 성령이 하는 것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을 읽으면은 자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 이거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건 성령이 와야 이건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성령이 고백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일인가 믿으셔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을 준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악의 경우예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죠? 전패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종리하고 아주 앙숙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동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냥 경제가 엉망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들이 드디어 풀기 시작합니다.
돈 전체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기름도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곡물도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6천년 동안을 6천년 동안을 주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 72억 인구 중에 불과 본토에 600만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600만 1200만이 세계 돈을 다 돈과 기름과 여러분들 뭐야? 기름 또 곡물까지도 전체 그들 걸로 소유했어요. 이것이 6천년 동안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땅에 기름진 소산을 부여받은 것이 되시오. 이해가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자 그래서 하늘에서 간 여러분들 복은 또 주셨다 이 말 그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하늘에서 간 복과 땅에 속한 복을 받으시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고 이 땅에 속한 복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맞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켜 복을 받는 거죠. 한번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복을 받아 유태인들이 그 복을 받고 저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아서 유태인 다음으로 돈이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왜 그들이 기름진 소산에 복을 받았는지 지난번 보다 이 말이야.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늘과 땅에서 만약에 유태인들이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돈을 다 뽑아가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돈을 뽑아간다는 한국과 미국은 그날로 거지가 돼버려. 국가보도 IMF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는 그럴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믿으셔. 교회가 5만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다 전세계는 다 망해도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은 안 망한다 이게. 왜 안 망한다? 미국이 선교사를 여러분들 11만 7천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2만 8천 선교사의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에서 교회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도 망할래 망할 수가 없지. 이 세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주님은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6천년 동안 계명을 미국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자 어떤 300년 전에 빌기름 75명이 어디에 도착했어? 또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아브라함과 야곱이 저 애굽 들어갈 때 75명이 들어간 미국도 75명의 빌그림 여러분들 청교도가 여러분들 저 빌라델피아에 떨어진 거야. 그 75명이 딱 가서 가장 먼저 뭐 했느냐? 교회를 세웠어.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교회 75명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바로 추수감사절날 이게 셋째 이 목요일날 그러지 넷째 주 목요일날 바로 그들은 감사를 그 정말 천국 대구 간 흑인들 아니면 또 여러분들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다 소산을 드리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은 절뚝절명의 십일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 위주로 해서 그리고 반발하는 인디안들을 천만 명을 죽였어. 총 몇 명을 죽였어요? 그들을 놓아뒀다면 지금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구가 여러분들 그걸 천만 명을 총으로 다 쏘면 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천만 명을 하고 그렇게 천만 명을 죽인 다음에 나라가 쓰게 돼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나라를 써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그들이 독립을 해서 워싱턴에 서서 지금 200년 동안 여러분들 선교사를 100만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를 복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됐다. 아유 아멘 넣으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미국을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도 꼼짝 못하게 미국 땅에 여러분들 유엔 본부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 IMF를 만들어 놓고 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유태인들이 움직이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고 여러분들 큰 집 작은 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세계적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결론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건 이 세 나라가 지금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세상 나라들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하리라면서입니다. 하나님이 절두절미하게 지켜주리라면서입니다. 근데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되죠. 계명을 지키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리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깨달은 사람 아멘. 입을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이러면 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6천년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나라가 없이 2천년 동안 나라를 여러분들 방황하고 살던 그들이 에? 그들이 60년 전에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 독립과 똑같습니다. 독립을 하고는 여러분들 단 60년 만에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 여러분들 은행을 장악하고 또 기름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곡물을 전체를 장악해서 그들이 돈 세계 돈 전체 합쳐서 가진 돈 나머지 전 세계로 돈 230개국이 가진 돈은 단 1%에 불과하고 그들이 99%의 돈 지분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왜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6천년 동안을 하나님의 계명, 규례와 계명을 지금도 지키기 때문에 땅의 기름진 소산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되시오. 드디어 72억 인구를 그들 전체가 소수민족이며 1200만 명이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내 우리는 뭐냐 그 이방인들을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저 고요한 나라 미국을 택했고 그 미국을 택해서 또 한국을 택해서 세계를 보고만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워요. 이해가시면 쉽게 말하면 큰 집 작은 집 해가지고 다 해먹고 있는 거 보라고요? 유대인은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교회가 5만 교회가 각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섰다는 걸 다 유대인들은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빼가질 않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바람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맥카더 장군이 안 오려고 그랬어요. 야, 한국 전쟁 안 난다. 우리 참여 안 난다. 맥카더 원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통역관이 그랬어요. 아, 조선에 가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납작 고생이들이 예수 믿고 난리다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이 여러분 맥카더 원수가 누구라고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러 가자 인천 상륙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응? 나중에 그 백가나 원수는 어디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중국까지 치자고 했다 이 말이야. 근데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다. 그때 쳐야 돼요. 중국까지 완전히 쳐라 치자.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믿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덕분에 6.25 때 백가나 장군은 여기 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왔어요. 기수 돌렸어요. 배 돌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서 그 형제들을 살리자.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들을 구원하러 왔던 게 6.25 전쟁이에요. 여러분 인천 상륙 가만히 안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혜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겁이 되시고요.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우리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하러 왔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요? 지금도 보세요. 저 구르조족 3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이라크에 10년 동안 전쟁을 한 바람에 그리고 삼천교회가 바그다이 교회가 섰어요. 미군이 들어간 그전에 이름은 모슬론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막강한 돈을 갖다 투입시키면서 그들을 섬멸작전에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저록 30만 명 기독교인들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가고 영국군이 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개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개입하면 그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합동작전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인 것 믿으셔요. 그래서 전쟁도 다 누구의 소관이라? 하나님의 소관. 이거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복과 생명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초월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생명과
복, 이 복과 생명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 내가 크게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순이.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란 맹세한 땅을 내게 참을 거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60년 전에 나라를 첫 여러분들 찾았어요. 집안채 사갖고 이태인들이 너무너무 누가 죽이니까 히틀러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를 바로를 하나님이 내 종 바로 다 내 종 바로가 악한 일을 했지만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히틀러를 여러분들 사용하는 겁니다. 왜? 나라를 방어. 그렇게 안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가지를 않아요. 히틀러가 막 깨스로 사람들 막 죽이니까 원래 히틀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너무너무 죽이니까 아 이렇게 단 전멸당하였구나 해서 그들이 가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가서 집을 하나 산 거야. 그리고 또 옆집도 사는 거야. 옆집도 사는 거야. 옆집 사 만 채를 샀어. 그리고 10만 채를 샀어. 독립선언 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독립을 하는 거야. 그리고 7.1전쟁을 통해서 주여 완전히 납작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를 여러분들 지금 60년 만에 장악을 이 누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믿으셔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그들은 뭘 중요시냐? 첫째는 그들은 복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따르다 복과 생명과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들 먼저 생명도 택했지만 복도 택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약속. 가나안에 들어갔다 다시 뺏겼지만 다시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세계를 컨트롤하는 여러분 본부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깨달으세요. 근데 본 모든 본부를 거기다 두기는 좀 불안하니까 거기에 6억 명이라는 모슬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 뉴욕에다 본부를 두고 IMF도 미국에 본 UN도 본부를 뉴욕에 두어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들은 세계를 컨트롤하는 여러분의 민족이 됐다 이 말이야. 좀 세상을 좀 알고 살 사람 마음에 알고 살 사람 마음에 누가 하시는 일이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거라. 그래서 지금 유엔에 가면 인권 총재가 유태인이요 IMF 총재가 유태인이요 올림픽 총재가 총재가 유태인이요 전체 모든 기관 여러분들 유니세프 여러분들 총재가 누구냐 유태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 완전히 유엔을 장악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믿으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그들 복 주기 위해서 이해가시면 세계 물질을 다 장악시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복도 택했지만 뭐도 택했어요? 생명도 택한 거 믿으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면서 시온의 짐 따라 시온의 짐 저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나라를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거하게 만들고 또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다시 심판받고 부활돼서 저 시온성에 입성한다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부여받는 이 두 가지를 그들은 택하고 답니다. 복과 생명을 택해서.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뭐야? 사망, 저주와 사망을 택했다. 그래서 99%가 장세 이후에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저 영원한 불못불로 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출되고 거기서 구원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아, 이 감사는 신앙생활을 좀 알고자 이 말이에요. 교회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제가 교인들 우리 목사들 안수해서 안내 보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1,000명도 2,000명도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 주의 종을 만들어서 내보내잖아. 지금은 21세기 교회는 글로벌 시대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 불러들일 수 없어요. 지금 다 TV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안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이런 시대에 그 이렇게 전화나 저렇게 다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 믿으셔요. 앉아서나 화면에서 나와서나 어디서든 여러분들 뭐 TV를 보든 컴퓨터를 보든 보는 건 듣는 건 마찬가지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깨달아 말하네. 이렇게 욕심 부려서 다 와라. 뭐 버스 들이대고 막 그러다가 돈 3,000원, 5,000원씩 갖다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3,000원씩 갈 때 보면 다 여전도사들 돈 3,000원씩 나눠요. 뭐나 보니까 그게 다 돈 받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로원 가서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벌으니까 거기다 지금씩까지 먹으니까 할머니가 10,000원이면 크거든. 물론 그 무슨 방도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됩니다. 알리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요, 다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거 믿으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를 택했어요? 복과, 나 복과 생명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과 생명 안 택하고 뭐요? 저주와 사망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과 생명을 택한 장가 믿으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을 부유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유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사람인가 믿으셔요. 그까지 그 세상에 조금 뭐 출세했네 뭐 했네 출세해도 다 그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 그걸 해일 느끼는 거예요. 검사될 때까지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 검사되고 오면 지겨워. 맨날 술 먹어요. 술 먹어. 판사되고 나면 맨날 온동으로 사형수 안동으로 나서 술 먹는 거야. 술 먹는 거야. 괴로운 거야. 양심이 있기 때문에 되면 된 사람이 괴로움이 있어요. 안 돼본 사람은 되고 싶어서. 목사도 돼봐봐. 올라봐 여기에. 올라오고 싶어서 난리지. 저 그건 올라와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이 되면 모든 걸 다 처리해요. 속세기는 너무 안 얼마나 죽은 놈도 가서 메고 댕겨야 되고. 뭐라고요? 강단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 가정적인 문제, 이런 사업적인 문제. 이 목회자가 얼마 볼 때는 오르면 호울 좋은 것 같죠. 해보라 이 말이야. 고구멍에서 부목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냥 사회 보면 되지만. 그런데 담임 목사는 모든 걸 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 마. 그거 그렇게 하는 거와 그냥 말씀 전하는 거, 담임이 돼서 전하는 거, 이건 달라요. 여단사람, 이해가지? 말씀 가르치는 교사도 가르치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도 말씀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도 설교해요. 구역장도 설교해. 설교는. 그러나 그건 아무 부담이 없어, 그들은. 설교만 하면 돼. 그러나 담임자는 그게 아니라 모든 부서를 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들 문제, 교인들 문제 다 최종 책임을 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담임이라 이 말이야. 깨달아 사람아 아멘. 자, 그렇듯이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복과 생명을 무시하고 초월해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여러분들 생명과 복을 명하셨다 이 말이야. 답이다. 생명과 복을 명하셨다.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는지 알아요? 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둘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태인들이 믿어야 믿어요.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 쌓아둘 곳이 없어. 돈이다. 한국은 지금 그들이 빼가면요 돈 껍데기
만약에 유태인이 돈을 다 뽑아가면 삼성그룹은 자기 이건이 지난 죽기 전에 아니 이제 죽기가 아니라 좀 저 병원에 가기 전에 뭘 발표했어요? 자기 전 재산이 얼마라고요? 8조 5천억. 그게 전부야 그 재산이. 나머지 넌 누구 거라고요? 나머지 삼성그룹 게 누구 거라고요? 여저까지 설계도 벽청오도로 완전히 있는 것 같아. 유대인 거라 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빌려준 돈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지금 넘어가고 있죠? 거의 다 넘어갔죠. 외국계좌로 외환은행도 넘어갔죠. 그렇죠? 다 넘어가 제일은행도 넘어갔잖아요 이번에. 다 근데 따지고 가보면 연골기로 쭉 들어가면 다 유대인 거라 이 말이야. 그들이 뽑아가면요 한국은 거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안 뽑아가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작은 집에 따라 작은 집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놔두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땅에 따라 대단한 걸 감사할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러나 월남이다 뽑아갑니다 그들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 맹군이 이럴 때 저 맹군 정부 여러분들 범하다 뽑아갑니다. 왜? 불교인들이거든. 자기는 아무? 어차피 우리는 유태인이든 우리든 한 무리가 돼서 하늘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걸 믿으시면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도 하나님의 할례야 예수 믿는 우린 그렇죠?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무리가 되리라면서요. 그걸 유태인들이 알기 때문에 미국을 지원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 저 아프리카가 굶어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왜 믿음이 정확한 믿음을 갖지 않은 걸 그들이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보면 아프리카가 보면요 참 강단에서 보면 수십만이 모였어요. 재미난 일이 나요. 목사님들을 헌금 의원을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카메라가 없기 당해요.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다보면요 목사님들이 돈을 헌금을 받아갖고 주머니에다 넣어. 고소연복께서 주머니에 넣어. 얼마나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연복께서 빼서 자기 주머니에다 막 넣는 게 보여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웃죠. 딴 사람 저 도둑놈 봐라 그럴 텐데 아이고 오죽 없으면 저 자식들은 그러죠? 저 목사님들이 돈을 연복해서 빼서 주머니에 넣나.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 이게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복을 안 준다 이 말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라 이게. 할리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딱 하늘에서 하늘문 열고 뭘 열어요? 나를 시험하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다 하늘문을 열고 막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 복을 받. 유태인들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인구 6천만 여러분들 이제 1200만 명이 지금 그 나라에 600만 살고 미국에 400만이 살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 한 1200만 한 200만이 들어서 살죠. 근데 거의 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잡아버린 겁니다. 왜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미국 땅에 사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거든. 우리 장로님도 좀 더 베블리스에 가서 사시지요 그러면 아 베블리스 안 간다. 왜 베블리스가 더 좋은데? 우리 노랭일에 살아야 된다. 왜? 노랭일은 700집 있는데 거기는 경찰도 못 들어가요. 검사도 못 들어가요. 법원에 영장 이전엔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총집을 지켜요. 거기 700집인데 그 안에 살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데서 한다. 청와대보다 더 경비가 더. 왜? 거기 700집은 완전히 여러분들 그 로스앤젤레스 그렇게 큰 베블리스는 배우들이 살지만은 거기는 부재 진짜 알보대들만 게이트를 지키기 때문에요. 접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은 조풍원 씨하고 장모님하고 안식교 하나 장모님 세 분만이 사는 거예요. 그 700집. 그러니까 거기 게이트 딱 통과할 때 들어오시오면 들어오고 들어오지 마세요면 그 게이트 앞에 다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나한테도 돌아가세요 그런다니까. 들어와야 승인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미국 그 자체가 이게 방위가 이렇게 그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다 돈을 갖다 놓고 IMF 본부를 만들어 놓고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그럼 결론은 누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지금.
그러지 않아요. 100%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 누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11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뭐가? 하늘에 하늘을 열고 싸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보조해서 안 되었어요. 막 60년 만에 보조. 몇 년 만에? 독립언제가 몇 년 됐다고요? 60년 만에 그렇게 그냥 막 저 하늘에서 무슨 저 여름에 내려오는 장대비같이 장대비같이 복을 부어줘버린 거예요. 60년 만에. 이해가시 마음에. 나머지 10%가 여러분 세계에 움직이는 개인 돈이고 나머지는 90%가 유태인 돈이 60년 만에 돼버렸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줬습니까? 안 부어줬습니까? 에? 하늘문을 활짝, 우리 교회도 이제 하늘문을 좀 열어야 돼. 왜? 아멘. 활짝 열어야 돼요. 싸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보조를 가리겠습니다. 그래야 세제 선배 앞장서야 된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으리라면서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얼마든지 삼아오세요. 그래야. 하늘에 신령한 정말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을 우리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유태인만 그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유태인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믿으셔. 복을 받아서 유태인이 그렇게 관심이 있을 때 지금 북한이 내일이라도 만약에 김정은한테 북한이 여러분들 유태인들에게 자 교회 개방하고 작은 집 되겠다고 선포만 한다면 얘들은 돈을 수백조를 그러니까 숨기면 수천억 불을 갖다 써도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유태인들은 눈썹 하나 갖다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는 방법은 뭐 내가 지금 가르쳐드리니까 들어. 사는 방법은 빨리 교회를 개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걸 푸는 바람에 중국을 갔다가 여러분들 기독교 개방한다. 1979년 79년도에 여러분들 삼민주의 기독교를 개방한다 선포하는 순간 유태인들이 여러분들 코카콜라가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막 갔다가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중국은 1979년도에 거지였습니다. 상하이 어디? 거지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 못지않은 돈을 왕창 확보했다. 기독교인이 얼마가 됐다? 제가 지금 1991년도에 이 중국 자 심천시 여러분 삼작교회 가서 저기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성은 그 직원들인데 다 저기에서 여러분들 91년도 수교가 안 됐을 때 첫 때만 심천은 이제 특구 그래서 딱 10년 됐을 때죠 저게 개방한 지가 10년 됐을 때인데 그 뒤로에 지금 심천 저기 여러분들 심천역전 조난했어요. 지금은요 심천이 서울 자리가 나요. 서울 세계적인 도시가 돼버렸어요. 10년 만에 이해가세요? 근데 저기 삼민주의 교회가 개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중국이 여러분들 2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해? 2억 명이 기독교인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부어줘서 안 맞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갖다 왕창 부어줬어요. 그들이 30년 만에 이 우주선을 쏜다. 여러분, 막 우주선을 쏘고, 여러분, 별걸 다 핵무기를 만들고 난리가 나다 버렸어요. 미국이 초기 강대국인데 두 번째 강대국이 됐다, 이 말이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답해. 예수 믿는 사람. 2억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2억 명. 그걸 주님은 본걸 믿으시고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안 열었어요. 열어서 이런 유태인을 통해서 막 폭포수가 그때 그 개방은 누가? 여러분들 누구? 닉슨 대통령이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 허리 배우인 누구야? 리건 대통령이 그들과 열어서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중국이 3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상상. 근데 하늘문을 열어서 안 열었어요. 하늘문을 열고 막 싸둘 곳이 없으면 지금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 다 중국 사람이에요. 브라질 가도 일본 가도 중국 가도 홍콩 가도 네팔 가도 프랑스 가도 영국 가도 아프리카 가도 중국 사람들이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이 1억 명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1억, 기독교 고백 1979년대 불과 30년 조금 넘은 이름도 개방, 그 기독교 개방이 결론은 그 나라와 민족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삼작교회가 여러분들 천국에 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는 것이 되시면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공산당이 하지만 여러분 십일조를 드리고 주의 참말 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태인 다음으로 그들이 막 복을 부어주는 모습, 미국 다음으로 복을 부어주는 모습이 배 안 보여요? 아이고 뭐 병창호들이 이러는 것 같다 갖고. 아멘 할 사람 아멘. 우리 교회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도는 아멘 할 것이요. 따라다 성도는 이런 소리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지다. 근데 왜 아멘을 안 넣냐면, 아니 부자 되라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데 아멘 할지어다. 저기는 아멘이야. 이은관 목사님 닮아. 그만 두고 그냥. 이은관 목사님 아멘이 한 번이라 몇 번이야? 두 번. 아멘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거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할지어다. 이해가세요? 또 한 번 읽어봐요. 그럼 16절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혼자 몇 명만 와야 돼? 에? 모든 사람이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부족하니까 두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두손 들고 하면 박수 치면서 아멘 그냥 이렇게 하자 이 말이야. 자 한번 또 읽어봐요. 자 시작. 그 이웃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을 차려야 돼 교회가. 그래 복을 받죠. 너는 너대로 나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아멘도 못하게 하나님이 주답스느냐고. 그게 고무신들이 그러는 거야. 구약 때도 아멘하고 손들었다 이 말이야. 깨닫는 여러분들 또 한 번 읽어봐. 아멘을 또 한 번 해. 18절 시작.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냐. 우리 교회가 아만이 차고 남쳐야 돼요. 교인 수준이 없고 없는. 근데 조용기 내가 세계에서 댕겨보면요 제일 멋있는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교회. 딴 거는 뭐 별 먹을 거 없어. 근데 거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한마디만 하면 할렐루야 하면 손을 들어 그들이. 교인 전체가 2만 명이 2만 명. 근데 그 12,000 명이 그 성정이거든. 자, 두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거기도 흔들어 열 손가락을 흔들어 주세요까지. 근데 기가 막히게 교인들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뭐요? 이봐 여기는 안 들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할렐루야. 또 길게 하면 길게 아멘이고 짧게 하면 한번 박자까지 다 맞춘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 교회가 그 교회만 그래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러니 그 교회가 한때 세계 최대 교회가 됐다. 저기 나오잖아. 나도 나 젊었을 때 가봤는데 그렇죠? 참 여기 제가 이제 저택하니까 막 외국인들이 놀래가지고 저분이 좀 침례계 지금 침례계 연맹 총회장이 됐어요. 그죠? 있는 분이 멤버리 침례교회라고 미국에서 300년을 교회를 지었어. 몇 년? 300년 동안을 지어서 완공한 지가 작년에 완공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700m라고 봐요. 700m 정사각형 700m. 멤버리 침례 인터넷 들어가 봐요. 멤버리 침례교회. 예? 저런 성전은 300년을 지었다니까. 300년을 딱 여러분들 미국이 들어가자마자 시작해갖고 그 교회가 계속 짓기 시작했고 작년에 끝났어요. 작년에 뱀불이. 이거는 순복음교회 이런 거는 말이야. 이거 100m도 안 돼요. 200m도. 근데 그거를 700m 정사각형. 얼마나 성전이 크게 성장하고
근데 돈을 계속 하나님은 그 교회 뱀부리 침략에 돈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건축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야. 교인들은 막 복을 주어가지고요. 계속 건축한다. 지겹지도 않은가 봐. 300년 동안 그러죠? 미국이 시작한 지가 지금 300년이 그러죠? 독립한 지가 230, 그렇죠? 230년 됐죠? 여러분, 그 오자마자 이제 교회 세워갖고 지금 그렇게 짓는데 뱀부리 침략이 아직까지도 다 짓고 작년에 완공을 했다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인데 그 침략의 총재로 지금 전 세계 총재로 돼 있죠, 저분이.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총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성회도 하고 그랬는데. 자튼 우리 깨달으라 마음에 아멘을 계속 회개해야겠어요. 예? 아멘이 없는 교회는 성장되지도 않고 아멘 부정적인 교회는요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멘할 것이요.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많이 받았어요. 와서 5년 동안 해서 정말 많은 걸 받았어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해야 되지. 한번 읽어봐요. 그럼 신명기 우리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작. 크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 모든 산물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믿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손 대는 것마다 복 줘. 제대로 알면은 그걸 모르니까. 유태인만 그렇게 하는 게,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중국 정부를 왜 주님이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11주 안 드리면 집사가 있다가 일로와 일로와 공산당이 너 11주 내놔. 원래 공산당 이러면 재정부장이 누군지 알아요? 공산당에서 파견되는 거야. 그래서 집인지를 떼먹을래야?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복을 받아. 왜 안 해? 그래서 하늘 복을? 하늘문을 열어서 창고에 막 싸들고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부장이 누구라고요? 공산당에서 파송된 재정부장이야. 그래갖고 돈 버는 거 알잖아. 다 그렇잖아. 근데 그거 막 월급 얼마 받는 거 아는데 떼먹었다. 너 이리 와. 너 공산당이 보고 온다 이거야. 그럼 돌돌 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억 명이 넘는 여러분들 그 삼작교인들이 11조를 바친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요. 교회에서 쓰게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 이게 여러분들 공산당이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11조는 전혀 못 띠먹게 만드는 거야. 누가? 재정부장이 공산당이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100% 온전한 11조를 들이다 보니까 1억 명이 들이다 보니까 중국을 저렇게 하늘을 열어갖고 싸둘 곳이 없을 때 복을 보줬다 할래요. 아, 왜 아멘이야. 왜. 여기 좀 찔리는 사람들이 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 봐.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재정부장이 너 월급 받은 것도 분명히 월급 다 알잖아 공산당 그런 거죠. 근데 너 이거 왜 그 분이 안 냈어? 내놔. 그러지 않으면 보고 온다. 당에 보고 온다고. 아유, 아유.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 했던 그 중국이 30년 기독교 개방한 지 30년 만에 세계 그렇죠? 두 번째가 첫째는 세계 1위가 유태인이요. 그 다음에 미국이요. 세 번째가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 삼작교인 말고 지하교인까지 해서 지금 2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막 부어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무슨 중국이 잘 나갔고 천만에 만만에 말씀 하나님의 개입 첫째는 유태인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돈을 풀어주기 시작했고 왜? 그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을 국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하고 이러면 갖다 댄 거야. 그래서 교회가 생겨서 1억 명이 넘고 지금 2억 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제도 신문 인터넷 들어가 봐요. 이제 기독교 국가를 선볼 거라고 너
따라다 중국이 기독교 국가를 선포한답니다. 왜? 작년 올해 어디? 소련이 그리스도 종교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어요. 근데 중국이 3년 안에 기독교 국가를, 이제 공산당이 아닌 뭐 했다? 따라다 공산당이 아닌 뭐라고요? 기독교 국가를 선포한답니다. 어쩌냐고 인터넷 보니까 나왔더라.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할렐루야.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리라 믿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돈이 생겼거든 그들이.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믿으셔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감사고사를 해야 되는 거야. 중국 정부도 그걸 안, 우리가 국가정책에 79년도에 기독교를 개방했더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그들 공산당할 때는 막 예수 믿는 무당이라고 막 다 갔다가 100만 명을 가둬서 안 가둬서요. 문화혁명 때 감옥에 가뒀는데 그걸 풀어주니까요. 꽝마마를 통해서 38번을 순교를 시키려고 해도 꽝마마가 총을 쏴도 안 잡고 대꼬충이를 찔러도 안 죽고 총을 다다다당 쏴도 안 죽는 거야. 목을 작두를 잘라도 안 잘라지는 거야. 그 인물을 한번 볼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 여자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 100만 명을 전도해버리네 감옥. 그래서 이분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앞으로 지금 8순이신데 돌아가실, 이게 꽝마마예요. 저분이 간정을 하는 거예요. 38번을 증명해 사형집행을 못했어요 중점. 그래서 국가 정책에 79년도에 저분을 놔주면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산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 애기 앞 애기 예수 믿는다고 장남을 총으로 쏘았어요. 그 자리에 죽였어요. 근데 애기가 뭐라고 했냐, 엄마 저기 간증이 나와요, 엄마 천사가 왔으니까 절대로 예수를 부정하지 마세요. 근데 탕탕탕 쏴 죽였어요 앞에서. 엄마 아빠 동생 앞에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100만 명을 전도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개방되는 그 장본인이 뭐냐, 정말 제가 모셔다가 한국에서 목회자 절대 목회자 5천 명 모셔다가 간증시키는 거죠. 아왜 아멘. 이것이 로스앤젤레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고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시고 한국에 딱 두 번 조용기 목사님 교회 1983년도에 와서 간증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그 남천만 목사님 교회와 그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순이신데 돌아올 수 한 번 온다고, 한 번 오는 게 소원인데 우리 교회 한번 모시자고요. 내년 정도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엄청난 그 신앙을 100만 명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국가정 38번을 총을 쏴도 안 죽고 작두를 잘라도 대꾸령을 치러도 안 죽으니까 감당 못하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개방명령을 한 겁니다. 이거 아우야 아멘. 이제 중국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알았죠? 왜 초강대국이 됐는지 알았죠? 이제 시진핑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잖아. 야 무서운 나라가 돼버렸다 이 말이. 푸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못 올 게 없다 이거야. 왜? 2억 명이 기독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계 최대, 지금 인도가 2억 2천만 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니? 13억 인구 중에. 그런데 중국이 지금 2억 2천만이 오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 1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3억의 인구에 여러분은 85%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 85%가 믿어요 미국은요. 그래서 건 2억 5천만 명이 믿어요. 그래서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2위로 따라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여러분 현재는 인도가 2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3위고. 그런데 인도도 지금 부강해지 않으세요? 지금 세계에서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 왜? 기독교인이 2억 2천만 명인데 우리 오순절 교인들이 1억 2천만 명이 있어요. 이것이 인도를 팍 올리는 겁니다. 인도 가봐야 얼마나 발전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뉴델리시에 600만 마리 소가 돌아다녔어요. 소가 600만 마리가 돌아다녔어요. 2천만 도시에. 근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 그리고 저 벵갈로나 저 하이티산 하이드로 받아가면 얼마큼 하이티산 한국보다 압도했어요.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나라예요. 이렇게 순간의 복을 하늘 창고를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막 11조를 드리고 인도 교인들이 막 2억 2천만이 막 철야를 하고 몸부림을 친다. 그 나라를 부강 여러분들도 역시 유태인들은 거기다가 막 팍 퍼붓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도 사는 방법을 알았는데도 아직까지 정말 무슨 이해가 좀 안 돼. 기독교를 개방하는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살리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왜 냈어요? 6.25에 유태인들이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완성해지니까 갖다 돈을 맡기고 대준 거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걸 감사할 걸 믿으시면 하네. 앞으로 주실 걸이나야 감사하자 이거. 나도 얼마나 많은 걸 주었어. 영적인 걸 주었죠. 요즘에 정말 물권 주었죠. 인권 주었죠. 영권도 주었죠. 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인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해야 뭐 목회 단임 목회야 뭐 인덕이 몇 명이나 있으면 교인 줄 한 것뿐이 더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전 세계 모든 20 이번에도 감사한 건 뭐냐, 참 와서 선물 갖고 왔어요. 누가? 스티브가 선물 갖고 왔어요. 1월 달에 나더니 교회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 스피커가 한다. 그 다음에 카나다 2만 5천 명 있는 교회, 카나다 최고 큰 교회, 내년 7월 달에 주강사가 됐어요. 아, 왜 안에 나흘간 붕에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20대 교회를 전체 다 붕해를 저를 연결을 하기로 해서 이번에 필리핀 최고 큰 교회도 지금 연결해서 연락을 왔어요. 필리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전 20대 교회를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인덕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앤더슨 박사님 하나 통해서 이제 세계가 열리고 강단의 세계 아무나 못 씁니다. 한국 사람이 누가 가서 이런 대형교를 씁니까? 조영기 목사님 외에는 한 사람도 쓴 적이 없어요. 이거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미국 교회 가서. 근데 저는 총회에서 설교를 하죠. 미국 교회들 설교하죠.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복인 거야. 이해가세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특혜를 줬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조영기 목사님 담이라 이 말이야. 김홍도 목사님이 1만 명 교회를 10만 명을 만들어서 감리교 최대 세계 최대. 그런데 감리교에서 한 번도 김홍도 목사님을 설교를 시킨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김사만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없어 아직까지. 안 세웁니다 그들이 미국 강단에. 근데 저는 세워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 믿으세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감사하고 주신 거가 앞으로 주실 것도 할래요. 전 세계 교회 20대 교회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염두 오순절 교회도 또 역시 노르웨이 최대 교회에서 저 초청이 왔어요. 그게 방송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만났는데 한 번 꼭 주문하겠는데 알아 보니까 그분이 유럽 최대 오순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정말 이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 마음에,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 마음에. 이해가세요? 읽어봐요. 그러면 저 한번 두고 15절로 17절까지 읽어봐야 돼. 자 시작.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1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궁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들이 예물을 드렸어 안 드렸어? 이 절기를 네 번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자, 절기를 그 유례와 계명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괜히만 지금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있어요? 절기도 지키고 11조 떼먹으면 공산당 관리가 부장이 너 떼먹었지 가져와 해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저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막. 왜 안 해? 인터넷 들어가 봐야 돼 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잖아 할렐루야. 그럼 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평이는 가끔 그런 소리 했죠? 자유민주 하겠다고. 근데 기독교 국가로 자유민주를 하겠다 이거. 왜?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자기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 믿으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사람 마음에 17절 읽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그냥 나오지 마라 이 말이야. 내일 감사 주 다음 주간에 감사 주간에 그냥 꼭 돈 얘기만 모가지가 작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냥 나오지 공수로 나오지 마라 이거야. 갖다 드려. 이게 6천 년 동안을 이들이 이렇게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 믿으셔. 저 여러분들 저 누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30년 지켰더니 이렇게 만들어. 미국이 300년을 지켰더니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우리나라가 130년을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 지켰더니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에서 7번째 가는 나라로.
세계에서 수출국으로서 세 번째 가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믿으셔. 오늘 설교 좋다 아주 좋아. 제대로 걸려서 옳고로 걸려서 이런 설교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7년간 복과 땅에 김져서 복을 받고 복을 받지. 공수로 나올래요 가져올래요? 가져오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 공수로라고 했어요. 이걸 몇 번 지켰어요? 이들은 1년에 네 번을 지켰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지킨다 이 말이야. 걔들은 아까 뭐라 그래서 아멘을 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그 공수로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가져와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중국, 미국 다 유태인 그렇게 우리나라 그래서 부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수 안 믿었다 거짓입니다. 거짓. 지금 올라먹고 저 미얀마하고 똑같아. 인도만 또 못해. 베트남 네팔만 또 못 올지도 몰라. 이 시들이 그냥 이 시조선 해먹어갖고 그러죠? 제발 깨닫는 여러분을 되시오라야. 깨닫는 여러분을 되시오라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 믿으시오라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왜 약속을 못 믿어요? 사람의 약속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느냐 말이야. 읽어봐요. 시편 105편 3절 8절로 10절 제대로 교육을 받자 이 말입니다. 감사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시작. 그는 곧 언약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합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또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유래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뭐라고요? 언약이라 이 말이야. 그분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6천년 동안 그렇게 언약을 믿고 지키니까 이런 엄청 여러분들 1200만 명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그것도 60년 만에 그냥 세계를 장악을 해버리잖아. 저 중국이 이제는 30년 만에 기독교 개방한 지 30년 만에 세계를 장악해버리자.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여러분들 정말 의무로 양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전두환 대통령도 예수 믿고 노태우 대통령도 예수 믿고 노무현님만 빼놓고 박정희 대통령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역대 대통령이 여러분들 여러분 일대 대통령 누구예요? 장로님이요. 왜 아멘. 2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장로님 윤보선 장로님이야. 이승만 박사도 장로님이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구예요? 여러분들 김종필 씨 예수 믿죠? 예? 자 그다음에 전두환 씨 예수 믿죠? 전두환 대통령 예수 믿죠? 노태우 대통령 예수 믿지? 여러분들 노태우 대통령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안 믿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총살 안 믿은 거예요. 나머지 역대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장로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잖아.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수 믿잖아. 결론은 전체가 다 우리나라가 복을 안 받을래요? 왜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일인 걸 믿으시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국회도 가봐요.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요새 예수 안 믿으면 당선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준 걸 믿으시오. 괜시리 복을 준 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걸 믿으시오. 11절을 드리고 감사절을 하고 여러분들 막 교회를 짓고 막 이런 절들이 공수로 나오지 않고 막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유태인이 막 갖다 그걸 보고 교회 갔으니까 막 갖다 소도 돈을 막 갖다 막 주는 거예요. 안 빼가는 거예요. 안 빼가는 이런 설교를 제대로 드려야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나라님들도 이걸 드려야 되는 거야. 그분들이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도구하는 걸 믿으시오.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실 것 주신 것 주실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영영한 언약을 우린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기록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무가 뭐예요? 교회의 의무가 여러분들 응? 에베소 여러분들 1장 23절 봐요. 교회의 의무가 뭡니까? 응? 이 교회의 의무가 뭐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이 교회는 누구 몸이야? 예수님의 몸인 거 믿으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근데 모든 세계 이 물질도 다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주님 없는 이 예수님의 이 교회의 몸이란 말이야.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어디다가 이러면 공수로 나오자면 어디다 교회에다 드릴 때 이게 다 어디다 내야 돼요? 이 절기를 여러분들 다 절기 때마다 그렇죠. 매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는 아닌데 말로만 하고지 그걸 실제 행동에 옮기자는 게 아예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적어도 1천만 원 1억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리라면서요. 추수감사절에 10억을 내놓는 사람 교회는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우리 저 앞으로 그런 집사님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저 우리 서봉옥 집사님이 잘해갖고 이제 한번 10억도 드려봐. 아이씨, 아 왜 아멘? 아까 아멘 할지라고 했는데 아, 10억도 한번 드려보라 이 말이야. 벌어서 우리 장건 집사님이 또 돈 벌어서 100억 드릴 줄 알아? 왜 아멘 안 해? 모르는 겁니다. 우리 박명수 집사님이 10억 드릴 줄 누가 알아요? 믿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되는 거 믿으셔. 그렇게 복을 받아서 드려야, 복을 받으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야. 생각을 가지라 이거야. 그 목표를 해서 당하면 돼. 우리, 아, 어, 우리 안 집사님, 하동영 집사님도 그렇게 뭐 10억 드리지, 못 드리라는 법이 어딨어. 아멘. 아멘, 그게 너야. 못 드리는 법이 어딨어. 100억 주면 10억 드리지 뭐, 왜 못 드려. 100억 주면, 50억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만물이 충만하래요. 만물이 다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드릴 때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저 중국이나 한국을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그 230개국 나라가 다 굶어 죽는 나라도 죽도록 한데 이놈의 나라들은 우리 세 나라는 말이야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스라엘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 저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 왜?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 사람아 이해가세요? 이 언약을 꼭 믿기를 위해서며 증언하여 그리고 소망을 가진 신앙인이 증인입니다. 우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리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병들었던 중풍병자가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4절에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병난 사람들도요 병 안 낫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암만 안수 100번 받아보세요. 안 나서 100번 1000번을 안수 받아서 안 나서요. 근데 날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만 병난같이 가서 잔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 다음에 왜? 다만 가서 누구에게? 목사에게 보이고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그래야 병 낫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병 낫는 사람 안수려고 정말 안수받고 모세가 명을 지는 사람은 한 병도 나아요. 근데 안수만 딱 따먹고 바이바이 너 두고 보자. 누가 그런다고요? 날 그렇게 우습게 하냐? 내가 내게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공수로 나와도 안 되고 안수받고 나서 반드시 목사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교회에다 드리라고 했어요? 대사장이 교회에다 드리라 이거야. 그래야 증표를 삼아야 그를 비형을 고쳐준다는 보장을 해 주겠다 이게 할리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안에 그게 소망을 가진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멋지와 명철을 달라고 하면 예물 하나 안 드려 뭘 줘요? 있는 것도 뺏어가. 무슨 소린지 모르네. 배.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나를 우습게 하러 고슴칩니다. 네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언약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다 박사님 봐주세요. 합격해 줘. 예물은 모세가 명을 드려봐봐요. 합격 못 올 거 딱 시켜놔. 할렐루야. 그 이름은 합격 점수 주는 사람을 어지러워가지고 갑자기 90점 줘 50점 주려다가 무슨 소리 모르겠네.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야. 이해가세요? 근데 뭐 학기를 하러 갔는데도 아이고 짜증나서 화장실 가고 싶어 아버지 그래 빨리 쓰자. 그러고 그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인 거야. 근데 뭘 드렸을 때
모세의 명한 힘을 들였을 때 그게 100% 증거가 돼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그만 뭐 소원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비웃어. 너 두고 보자. 날 그렇게 우습게 하라. 내가 내게 언약을 했는데. 다 무슨 얘기 깨달 사람아. 이걸 다음 주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신앙생활 이걸 알고 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 사람아. 그래서 성령의 감동한, 우리 감동한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감동.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 끝냅니다. 오늘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시작. 시작. 믿는 사람이 다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모여 통용하고 시작. 또 제사장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시작. 달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이 달마다 더하기가 하십니다. 제발 좀 초청해서 좀 떡도 좀 떼고 집에도 좀 데려다가 숟가락 하나 없더라 라면이라도 좀 갖다가 야, 서로들 집에 모이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친교를 좀 할 사람 마음에, 그리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야. 그리고 찬송을 하는 경우와 감사함으로 찬미를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인이 돼야 되지.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그냥 떠나버리면 뭐 사기꾼이 도둑인지 알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멤버를 신방을 요청 안 하면 교회 멤버가 안 되는 겁니다. 등록 온다고 교인이 아니야. 반드시 교인이 전도사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 가다가서 공인 딱 해줬을 때 그게 교회 멤버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슬쩍 해갖고 다 도망가야 도망가. 돈 해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깨달 사람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멤버는 반드시 신방을 가야 교회 멤버가 돼. 그 깨달 사람아. 그렇지 않고는 멤버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거듭난 척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람 속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자 이 말이야. 그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높이자 이 말이야. 저를 어떻게 이게 하셨는지 나는 알아요. 여기까지 오게 한 걸 5년 동안 어떻게 160개월 컨트롤합니까? 개척합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했잖아요. 내가 해서 하나님이 했어요. 에? 하잖아요. 방송도 하나하나 이거 하니까 시험방송 그렇지 했죠? 이제는 이제 개국하잖아요. 이제 세계로 쏘게 돼 있잖아. 지금 장비도 다 하나하나 다 되게 들어왔잖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되게 만든 하나님. 이해가세요? 이제 참 한 게 안 되면 컴퓨터 안 되면 들으면 모든 방송이 100% 방송국보다 더 화질 좋게 더 좋게 우리는 전 세계로 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오버해서 알려. 10만 명이 작은 줄 아세요? 이제 내년에는요 10만 몇백만 몇천만 들어가는 건 순간입니다. 다 감사할 일이라. 이해가세요? 나 같은 부족한 종에 뭐 10만 명이 뭐 때문에 날 봐요? 뭐 때문에 날 보려고 하겠어요? 10만 명이 한국 사람이 이제는 애국까지 나가면 얘는 8개국을 이제 동시통역해서 이제 실지합니다. 1월달서부터 개국하면 그 다음에 60개국으로 개국합니다. 수천만 수억 들어와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다 감사할 일인 거 믿으셔. 정말 인도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장대하게리라 믿습니다. 또 그런 일꾼들을 보내야 안 보내요?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 제가 지금까지 한국 와서 굶었어요? 안 굶었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요? 옛날엔 굶고도 많이 살았어. 근데 아이, 갑자기 피를 뽑아보니까 좀 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새는 한 번도 안 굶고 그냥 세 끼 다 먹어. 옛날에 하루에 내가라도 해먹어. 옛날에 부처님 많이 먹었는데. 정말 일용할 양식 감사할 거야. 아마
매일매일 생명을 주신 것을 정말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높이자 이 말이야. 세 번째는 건강 주심을 감사. 건강 주심 감사. 사실 작년에 작년 가을에 좀 두 사람 때문에 신경을 썼더니 이 신경 무섭더라고요. 그들은 나머지 그들은 신경 나가든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이제. 네? 신경 안 쓰면 갈라면 가고 올라면 와라. 나갈 길 간다. 할렐루야. 내 목표가 있고 아시아대가 세계대가 있고 우리 교단이 있으니까 나는 가는 겁니다. 그럼 오든지 나가. 그 신경을 좀 썼더니 완전히 가버리더라. 그래서 아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 그냥 바다가 돼. 할렐루야. 욕을라면 욕하고 죽일라면 죽이고 때리라면 알아서 해라. 나는 나갈 길 간다. 교회 세워서 아시아대가 세계대하고 마곡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이해가세요? 마곡은 이미 내가 못 가면 이미 교회 우리 지교회가 지금 계약에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면 그걸로 들어가면 돼. 웃어갖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 나 목사님 모시고 싶대. 사실은 자기는 물러나고 목사님 모시고 싶다. 다 여호와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나 하나만 그럼 내가 그 대신 목사님하고 나 아, 내가 한손 목사님이 뭐 합치자는데 뭐 못 합칠 거 뭐가 있어 가잖아. 그거까지 아무 상관없어. 자존심이고 뭐고 아이고 다 해놨는데 뭐 걱정이야.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안 되면 1월달에 그걸로 들어가면 되고 그 전에 또 더 좋은 거 주면 또 들어가고 할래야. 아주 편하게 살아. 편하게. 이해가세요? 마곡 안에 거기다 분양 받았으니까 가지고 얼마나 누가 받았든 우리가 받았든 지교회가 받았든 받은 건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응답됐잖아요. 그럼 가면 돼요. 목사님 모시기 있다는데 아이고 나 가면 되지. 그까지 거고 아니 뭐 그 담임 한 1년 전에 난 당회장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러잖아요. 아, 담임이 1년 있다 나이가 지금 66살인데 못 가지고 2년뿐이 더 없어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자분인데 못 가지고. 그러니까 넌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면 돼. 이해가시면. 근데 내가 계획한 저 빌딩에 들어간 거야. 저 빌딩에 저 빌딩을 계약해서 가셨어. 우리는요 정말 감사할 사람은 이해가세요? 저 분양받았단 말이야. 11층 우리가 내가 계획해놓은 거 그대로 있어. 우리 이인수만 목사님이 깎아놓은 그대로 들어가서 깎아놓은 대로 원래 저기 그때 12억 달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깎아놔서 7억 5천을 깎았더니 고가격을 했어요. 다 그 회장님하고 컨택한 거예요. 다 교회만 해서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홍시에 홍시. 그래서 아유 동상동상 그래도 동상동상 나한테 동상이래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붙여주는 거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쉬지 말고 감사할 사람 마음에 범사에 감사할 사람 마음에 대선이니까 전사 정말 5장에 13절 13절도 18절에도 이러면 범사에 감사 13절에도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 우리 한번 13절 대선이니까 전사 2장 13절 읽어봐요. 감사해야 되죠.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라. 이해가시면 아멘. 그저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 저는 감사뿐이 안 나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대선이고 5장 18절에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는 절기를 이 감사는 절기를 지켜 기념하자 이 말이야. 대선이고 1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집에 가서 참고하시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대선이고 후서 1장 3절로 4절 바빠도 읽잔 말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은 당연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을 풍성하며 우리 교회들이 막 서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막 신앙이 막 자라거든요. 그리고 막 일들 하는 거 이제 진실하게 일하고 처음에는 막 붕붕 뜨더니 이제는 해보니까 2, 3년 해보니까 다 담임 목사의 틀을 잡아가는 할렐루야. 지금 다 듣는 분들도 본인들이 맞아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나 선무당 같잖니 지금은요 붕붕 뜨고 날리더니 지금은요 완전히 목회자로 돌아가고 있어. 그들이
이 메시지를 꿀송이같이 달게 받으면서 그대로 전파하는 모습을 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절의 행사는 특별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는 이 감사절은 특별히 특별히 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란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로 하되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정자들을 기도하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까지 유사 안 믿었어요. 재작년까지.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거든. 대통령 나올 때부터 예수 믿게. 근데 이 대통령 되고 예수 믿었어. 왜 박지만이가 집사님이야. 그 왜 없는 부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변호사야. 여러분 꼼짝없이 믿었잖아. 조카들이 와갖고 고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애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고모 지옥 가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원래 서강대학교가 여러분들 성공했고요. 성공했고 그렇죠? 성공의 대학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야. 들었잖아 여러분. 성공해서 그러죠. 성공의 대학인데 체풀 시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은 그리고 장신대를 조금 다녔어요. 1년 동안 장신대를 다녔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다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온. 동생이 저렇게 변화받으니까 나도 변화받아야겠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슨 오바마를 기도하느냐고. 아 오바마가 위정자들이 우리나라를 뭐 복음화시키는데 그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부강해졌고 뭐 교회가 섰는데 당연히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그럼 우리나라 저 김정은이는 왜 기도하느냐. 아 김정은이도 아버지도 예수 믿고 김정은이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니까 또 김창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넘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작은 아버지가 와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줘야지 안 해줘야 돼요. 에? 교단 걱정을 그분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 어제 전화 와서 김창일 목사님이 우리 교단 이런 총무님이 이렇게 됐느냐고 나한테 인사냐.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는 거야. 김창일 목사님은 그렇게 전화가 와서 위로를 해주신다 이 말이야. 벤또 가서 병원에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줬고 평양 가자고 하니까 평양 가서 복음 전하잖아.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사람 마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 안 감사해요? 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절의 행사는 특별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나올 때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돈 벌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을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고 이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그래서 공수로 오지 말고 소원을 드려서 준비했다가 드려서 나 하늘 보고를 좀 열어서 창고에 쌓아도 곳이 없을 정도로 좀 봐달라고 또 소산도 기한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드리게 되면 주님이 지켜주리라면서 여러분 나가도 볼까 들어가도 보고 다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손을 대는 일마다 다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자식들 기도할 때 다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믿고 해야 되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고 뭔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참고 그렇게 해서 막 부유한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와서 그냥 인간들을 의지해갖고 여러분들 아니 이건 이제 의지하면 뭡니까? 이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나가지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이해가세요? 오늘 기도할 사람 아멘.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들었고 꼭 좀 복 받을 사람 아멘. 아까 뭐라 그래서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사람 아멘. 이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이 순종을 해야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식기름에서 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하나의 기념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 정말 이 감사절을 오늘 말씀을 상기해서 다음 주간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시고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장수의 복을 이제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처 기름진 소산도 하늘 문을 여셔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남은 생애에 그 말씀을 지켜 이제 생명되시고 길되시는 진리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꼭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사무칠 걸 믿사오고 우리를 자기 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만과 오만 불순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찬양과 예물을 받아줄 걸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 바람 앞길을
드립니다. 다 같이 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11주 힘을 드리고 또 이제 감사물도 드립니다. 이렇게 건축원금 드린 손길, 우리 정말 성전 건축원금을 우리 이경숙 목사님 드렸습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또 안수 집사님, 하동용 집사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성찬 우리 정말 선사님 예물을 추정헌금을 드리고 감상금 정해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건축헌금과 십일조물과 감상과 추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홍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또 절기를 다음 주에 지킬 때, 또 소원소원 문제문제를 써 올릴 때 해결받는 역사도 전개되게 하시고 예물도 받아주시사 저 유대인들 같이, 저 미국 같이 안구에 그 복을 받은 것 같이 저희들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음을 흠량하여 받아줄 걸 믿사옵고 우리를 제가 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이연일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한관희 전도사님 우리 일어나시고 우리 다 환영합니다. 다 박수 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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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또 전사님 저 선교지역에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낼 수 있는 종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선 소산도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천대까지 그 신앙을 상속하여 정말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 보석같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 원 없이 한없이 성사매님께서 수레삼아 도구삼아 써주시고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종과 남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니까 우리 다들 아까 설교 내용대로 실천해서 복을 받기 바랍니다. 풍성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 2주 동안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남천만 목사님, 우리 스티브 앤더슨 목사님께서 협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마국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1월 말일까지 우리가 일주에서 이석하는 걸 어디로 가든 우리가 이제 뭐 지교회로 가든 오리교회로 가든 그거는 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상가를 내가 보니까 20동을 또 상가를 시작해서 지금 다 거의 완공 단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상가가 20개가 생겨버렸어요. 쫙 이 발산 속도로 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내가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드는 데가 있다면 오히려 그쪽은 서쪽이고 우리는 동쪽, 동쪽 게이트고 어쩌면 서쪽 게이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일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장 사업장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총회 임원이 우리 안수받은 사람들로서 총 30명이 뽑아져서 총회가 만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도 우리 학장님이 명예총장, 명예학장으로, 명예총장으로 앤더슨 목사님이 이제 맡았고, 그 다음에 제가 총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대원원장이 홍영표 박사님 맡았고, 그 다음에 학장. 그냥 학장은 우리 이종근 목사님이 맡아서 학교를 앞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는 이제 제가 그냥 한 1년도, 한 2년 정도 더 하고, 그래서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총회장님이 우리 이제 정상국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이제 총회 고문으로 우리 김태호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태호 목사님 아주 총회 이제 86살이신데, 어쨌든 뭐 국가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육사 11기를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 우리 안기부 안기부를 전체 컨트롤을 평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고문으로 우리 김창일 목사님, 북한 그리스도 연맹에서 안수받고 우리 김정은이 자고온 아버지 되죠. 김창일 목사님이 맡았는데 아까 화면으로 잠깐 봤지만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창일 목사님이 우리가 맡았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원들은 우리 총무는 일단 우리 행정적인 우리 부목들 석이나 총무들은 우리 나정현 목사님이 총무를 맡아서 인사 한번 해줘. 우리 교단총회에서 행정적인 직임.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체 총 우리 총회 사무총장으로 우리 이수만 목사님 맡아서 사무총장으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 서기가 우리 홍성관 목사님 맡았고, 또 서기는 우리 박승호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핵심적인 건 회계들은 이제 우리 또 우리 이영희 목사님 한번 총회 임원인데, 우리 이번에는 회계가 돈깨를 진 게 이영희 목사님 잘 빼야 됩니다. 우리 이영희 목사님 총회 회계를 맡으셨어요. 회계를 맡으셨어요. 그다음에 홍보부장, 전도부장에 우리 저 김명순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우리 전도 쪽에 전체 맡아. 그다음에 방송국이 앞으로 중요하죠. 우리 방송국이 저에서 우리 김진석 전도사님이 방송국은 BMCB TV 방송국만 오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출석을 합니다. 이제 가족이 다 옮겨서 우리 교회 오게 됩니다. 박수 한번 해요. 우리 김진석 전도사님이 방송국장을 이제 국장을 맡으셔서 이제 물론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건설에서. 건설회사를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후원을 많이 하고 방송국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다음 이제 부장으로 방송국 부장으로 앞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부장으로 이휘일 전도사님의 방송 총회에서 임명을 했어요. 네. 이휘일 전도사님이요. 그다음에 과장으로 우리 저 우리 한금희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아주 한금희 전도사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조로 우리 김선숙 전도사님이 이제 맡으셔서 이제 미국 갈 때까지는.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총회가 주관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방송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년 1월 달에는 8개국으로 우선 동시 통역. 그다음에 내년 6월 달까지 60개국 동시 통역으로 전 세계 중계를 하게 돼. 그리고 1월 26일 날 제가 가서 콘텐츠를 우리가 나드냐 오더 브라운 교회 그 방송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TBN 방송이 있어요. 미국의 전 지역에 생중계 24시간 방송하죠. TBN과 제가 연결을 체결을 해서 TBN 연결해서 전체 TBN에도 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에서 그 동시 통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티브 목사님이 추진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할렐루야. 그래서 나드니 목사님은 1억 명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TBN은 미국 전역 전 세계에 아프리카까지 나가 있죠. 아시아 전 지역에 나가는 방송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개국 예배를 드려, 지금 우리가 10만 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10만 군데를 가졌다. 그래서 10만 명이 넘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신방송. 근데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에 우리가 방송 개국 예배를 총회 및 우리 교회 및 해서 개국 예배를 정식 드릴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봐서 이거 아멘 할 일인데도
우리 교회 10만 명이 보았다니까. 이해가세요?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차트는 앞으로는 이 100만, 1000만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방송을 갖춰서 개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 준비돼서 이사가는 곳도 다 방송국식으로 시스템을 다 갖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 같이 355량 찬송과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진교 시간을 갖습니다. 신혜병수님 이른밭 나선임을 그리라 한테 그리라 그리나 즐기나 주만 신나가 이른밭 나유리가 주가 나유리가 지금은 나유리가 헛불을 잊어 흔들어도 가글가글 가글이라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을 부입하고 항상 감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고자 하는 서울중앙교회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위와 직종위와 사부위와 자녀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